다음 주를 대비하기 위해서 전문가 좀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 장 마감 전략 세워보시죠. 전문가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시장 일단은 너무 힘듭니다. 어떻게 좀 대응을 하고 마무리를 할까요? 네, 맞습니다. 크리스마스를 앞둔 금요일 장이 조금 안정을 좀 찾기를 좀 바랬습니다만, 뭐 글로벌 시장도 좀 뒷받침이 안 됐고 한국 증시도 굉장히 좀 아쉬운 좀 뉴스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. 우선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경제 지표가 좋게 나타나준 것이 오히려 지수의 하락을 좀 유발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라면, 사실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서 시장 참여자들이 좀 보고자 하는 방향만 보기 위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, 오히려 뭐 테슬라나 반도체 섹터의 약세가 우리나라 시장에 좀 약세를 좀 더 불러일으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섹터들의 약세가 좀 오전장에 좀 계속해서 이어지는 상황이었는데요. 하지만 오전장 내에서 미국 시장의 하락폭은 미국 시장이 좀 낙폭을 좀 줄이고 선물 시장에 상승전환을 하면서 반등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.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한국 증시가 여타 아시아 증시보다 낙폭이 좀 크게 나타나주는 것은 어저께 좀 발표된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부분들이 10억 원을 유지하는 채로 좀 결정이 됐다라는 점이 상당히 좀 크지 않나 싶습니다. 이렇게 된다라면 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, 10억 이상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며칠만 갖고 있지 않는다라면은 양도세를 좀 면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시장에서는 약세 매도폭이 좀 크게 더 나타나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. 이런 하락세는 결국엔 연초에 돼서야 다시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좀 정부 정책의 결정이 좀 아쉬움을 좀 야기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합니다. 그렇지만 오늘 수급만으로 살펴보면 사실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1,070억 수준, 선물로 1,300억 수준이 과연 이 지수를 이만큼 떨어뜨릴 정도 수준인가라고 본다면 그건 아니라고 판단을 하거든요. 원달러 환율 역시 워낙 약세를 보이고 있으나 1,180원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대형주들 자체에서의 문제라든가 한국 증시 펀더멘탈 자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내일 미국에서 발표되는 PCE 물가지표가 예상치보다 좀 하회하거나 전달보다 좀 하회하는 6% 미만이 좀 나와준다라면 시장 반등세는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. 하지만 다음 주에도 좀 코스닥 시장은 대주주 양도세에 따른 좀 매도 물량들이 며칠 좀 더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중소형주 중에서 종목을 공략하시는 분들은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신다라면 지금보다는 좀 시간을 좀 여유를 갖고 좀 더 조정이 나온 것을 확인한 후에 대응을 해보셔야 되는 좀 어려운 장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서영원 전문가님 오늘도 좋은 조언 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힘든 시장이지만 오늘도 말씀대로 한번 잘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요.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